네, 안녕하세요. 잘될 거야 리얼들입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네, 원래 재산동 가는 골이었는데요. 정왕동 시흥관광호텔 도착을 했고요. 월요일이라 다행히 차가 많이 안 막혀서 1시간 한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네. 원래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그랬는데 네. 착지 변경입니다. 돈을 더 주신다 그랬는데 얼마 더 주실지 몰랐는데 네, 2만원을 더 주시네요. 참. 너무 화장실이 너무 급해가지고 받자마자 바로 화장실 가서 원래 계산동까지 한 1시간 정도 예상하고 원래 화장실을 좀 갔었어야 돼요. 처음에 화장실을 가가지고 갔었어야 되는데 1시간 참자 했는데 1시간 반을 거의 1시간 40분 정도를 운행을 해버리니까 와 아시죠? 저는 여기서 대기하겠습니다. 네. 와 오늘 올 때는 비가 엄청 눈비 그러니까 눈이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녹는 비 거의 비죠? 여기는 그쳤네요. 그래도 조금씩 내리는데 오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는 많이 내렸거든요. 그리고 문자가 계속 뜨네요. 이게 폭우, 폭설 내린다고. 예. 예. 많이 오네요. 여기가 월요일이라 좀 걱정인데 소리 있을지 모르겠네. 편의점에 들어가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대기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덜 추울 것 같아서 장갑을 안 끼고 왔는데 바람도 불고 춥네요. 그나저나 이거 전동기를 안 타고 온 거는 잘한 것 같습니다. 와 썰렁하네 월요일이라. 네, 시흥은 좀 물가가 저렴하네요. 돈가스가 7,000원. 굿. 서울 깍두기 이거 오래간만에 보네. 이거 아직도 있네요. 네, 광주 지월리 가는 거 잡았는데요. 저는 45,000원인 줄 알고 한 5,000원 정도 빠졌다라고 생각했는데 43,000원이네. 그래도 뭐 콜이 없으니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현재 시간 8시 30분. 여기는 송정동입니다. 네, 여기 지월리 입구 송정동 근간페트리움 인데고요. 고객분께서 출발하실 때 만원을 꼭 더 주니까 좀 안전하게 모셔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했는데 여기서 ATM기에서 돈을 찾으시더니 만원을 주시고요. 여기서 한 잔 더 하시고 가신다고 들어가랍니다. 그래서 주차시켜드리고 네, 저는 지금 만원도 더 받고 이렇게 뭐 네, 감사하죠. 네, 이렇게 눈도 오는데 저는 여기서 예, 경안동 하발교 쪽으로 이동해서 다음 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스 타고 가는 게 낫겠죠? 버스도 다니니까 아니면 뭐 걸어서 가면은 한 1.5km 정도 되니까요. 선선히 걸어가면서 콜도 한번 송정동에서 나올 콜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주시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한번 먹으면 몸에 좋은 거라는데 꼭 먹어보라고 그러시네. 전에 기사님들이 이거를 싹 긁어가셨다고. 네. 네. 저기 앞에 바로 앞에서 인창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여기 정원 갈비에서. 건너가는 길이 없어가지고요. 횡단보도 쪽으로 이동해서, 예. 대박이네요. 이렇게 뚜벅이로 왔을 때 바로바로 콜이 떠주면, 땡큐죠, 네.
인창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네요. 네, 현재 시간 9시 24분. 여기는 인창동 3익 아파트입니다. 네. 여기 3익 아파트 상가고요. 와, 이거 문자가 공포적인 문자가 계속 오네요. 눈이 쌓이네. 문자가 폭탄이 내리네요. 문자 폭탄. 대설. 대설 폭탄. 예. 저는 여기 구리역 쪽으로 가서 농산물 시장 쪽에서 나오는 콜도 한번 잡아볼게요. 네, 이동하겠습니다. 눈이 엄청 오네요. 고속도로는 엄청 오는데 막상 또 운행을 종료하면은 그렇게 많이 오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광주 가는 거 잡았습니다. 양벌동이네요. 네, 광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직 뭐 10시도 안 됐으니까 도착하면 11시쯤 됐겠네요. 되겠네요. 네. 10시 반? 네, 현재 시간 10시 35분. 여기는 광주 양벌동, 양벌초등학교 옆에 네, 쌍용 1차 아파트입니다. 네. 여기 버스 정류장이 있으니까요. 버스를 타고 병안동, 광주 터미널 쪽으로 이동해서 없으면은 서울로 가야죠. 네. 강남 가는 버스도 있으니까 직행으로 가는 것도 있고 여기서 태전동으로 돌아가는 버스도 있으니까요. 재수 좋으면 또 콜이 나오니까. 네. 11시 23분 여기는 강동역입니다. 강동역. 네. 길동역 옆에 강동역. 저 여기서 이제 복귀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호선이 다니는 별내나 진접오남 쪽 콜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눈은 많이 오는데요. 보시다시피 바닥에 다 녹고 바람은 불어서 약간 추운데 아직 영하로는 안 떨어졌습니다. 12시 넘으면은 영하로 떨어질 것 같고요. 빙판길 블랙아이스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더 추워지기 전에 한두 콜 타면 타고 들어가면 참 좋을 텐데. 네. 콜이 없는 건 아닌데 뚜벅이로 나오니까 제 반경 안에 1km 안에는 콜이 없네요. 네. 네, 30-4번 버스를 타고 가다가 별내동 가는 게 더 잡았습니다. 별내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별내동 가는 콜은 카카오로도 떴었는데요. 카카오로 제가 배차 제한이 돼 있었나 봅니다. 배차 제한 콜이라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2시 18분. 여기는 별내동 별가람역. 근처 주택가입니다. 네. 와, 여기 막차가 12시 30분쯤에 있거든요. 상계동 가는 막차. 예. 저 그거 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은 되게 집에 가는 막차까지 딱 있어가지고. 아, 잘 됐다. 눈 쌓인 거 보십시오. 내일은 낮에 눈 다 녹겠죠. 이 정도면은 녹을 겁니다. 네. 그 배차 제한 걸린 거는 카카오에서 고객분이 예전에 아마 저거 제가 지금 모른 차가 전동휠이 안 들어가는 차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간신히 구겨 넣어서 배차 제한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네, 카카오로 배차 제한 걸렸으니까요. 배차 제한 걸린 게 사무실에서도 배차 제한 걸리는 게 있지만 이렇게 뭐 티맵이나
카카오에서 고객 그 배차 제한 거는 게 있나 봅니다. 네. 아, 네. 환승이 됐습니다. 뚜벅이의 그 메리트 쾌감? 버스 환승하고 지하철 환승되는 거죠. 네. 일하면서 환승되는 거. 아, 네. 네, 진접에서 막차가 떴고요. 저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면은 1시 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와, 대박. 뚜벅이 하면서 일찍 들어가는 거는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뭐 매출은 눈도 오는데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았고. 근데 내일은 또 축구가 있잖아요. 결승, 아 준결승이죠. 네. 한국이 이기기를 기원하면서 12시 반인가? 네, 새벽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오늘처럼 좀 하고 일찍 들어가서 축구 보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좀 늦게 시동이 걸리면 늦은 시간까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눈이 다 녹을 것 같고, 눈은 안 온다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신 기사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모레 축구 끝나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 전하시죠. 감사합니다.